강의할게요. 자, 11시 나왔을 때 부스팅하는 방법. 자, 위에 거 미나를 캤죠? 꼭대기 올리고, 이것도 꼭대기를 올려. 두 번째로. 또 위에 거 채워. 자, 부스팅 먹었어요, 이제. 보세요. 먹었죠? 부스팅이 뭐냐면은, 이렇게 미네랄 캐를 빨리 가는 거. 봐봐요. 휙. 그쵸. 자, 요번에 할 빌드는 이제, 2배럭 아카데미 빌드를 하면서, 4배럭 발키리.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레이트 메카닉 넘어가는 거. 강의할게요. 자, 부서풀. 맨위에 거 읽고는 건들지 마세요. 자동으로 부스팅 먹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 웬만해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로나 가로일 경우에는 패스트 아카데미. 근데 대학선이 걸렸을 때는 부유한 아카데미를 간다 그랬죠. 자, 바로 배럭. 자, 서치는 11.5.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도. 그 샤크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 갈때 11.5 서치 기준으로 한번 들려라, 이렇게. 들리면 오버로드가 없죠? 꺾으세요. 선행비 오브락 할까? 다음판에 선행비 오브락 할게요. 자, 그러면은 딱 도착해. 상대방 앞마당 쪽에. 서치가 됐어. 바로 대검. 서치가 안 됐으면은 바로 마린 찍으면 돼요. 자, 성가스네요. 자, 16서플. 자, 대학선이니까 선한배 오브락 할게, 그냥. 자, 선한배 오브락 할 때는 마린 찍어야 돼요, 바로. 가스를 언제 올리냐면은, 자, 이거 먼저 봐야지. 자, 에그 두개 찍혔다. 앞마당 가세요. 앞마당 에그도 봐야 돼. 드론 나오나, 안 나오나. 자, 여기서 라바가 나왔다. 에그가 터지기 전에 라바가 나왔다. 이거는 저글링이거든요? 육링이지. 그럼 벙커 박아야 돼요. 바로 일단 가스. 자, 드론 나왔어요. 사링이죠? 벙커 안 박아도 돼요. 야야. 이렇게 죽었다. 바로 나가세요. 저글링 위로 돌았지. 이거는 이제 추가링 찍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엠베 올리면서 벙커 지으세요. 벙커. 일꾼이 안 죽었으면은 저 맞춰서 이제 찍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렇게 죽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 벙커 지어야 그냥 안전하게. 자, 선앤배 오베락의 기본은 뭐냐면, 마린 메딕 갖다가 압박을 계속 주는 게 관건이거든요? 자, 공업 찍었지? 바로 아카데미 올리세요, 아카데미. 그리고, 마린은 쉬면 안 돼요. 서플 같은 걸로, 힘시티 같은 거 해주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야. 자, 일꾼 36까지 찍혔지? 자, 지금부터 가스 하나씩 뺄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가스 한 마리 캐세요. 그리고 배럭 눌리고, 나오는 일꾼들 있지. 앞마당 본진 나오는 거. 이걸로 바로 오베럭. 이게 최적화예요, 최적화.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Affirmative. Commander, standing by. 야, 바로 안 됐다. 괜찮아요. 야, 아카데미 형님은 바로 이제 스탬프. 그리고 서플 지금부터 막 지을 거예요. 야, 메딕 찍으세요. Not enough minerals. SCP good to go, sir. 야, 스캔 바로 달아주고. 럭커일 수도 있잖아. 자, 일단 가스 150원 돼야 돼. 사업 되잖아요. 다시 가스 켜요, 이렇게. 그리고, 자, 5분 30초 기준으로 일단 터렛 박아 놓으세요. 럭커면 취소할 거예요. 괜찮아. 자, 스캔 다 뿌려봐. 이탈이다. 자, 지금부터 이제 터렛 막경씩 지어줄 거예요. 안전하게, 두세 개씩. 야, 사업 찍었죠? 가스 빼세요. 두 마리만 켜요, 두 마리만. 자, 지금부터 서플을 두 개씩 찍을 겁니다. 자, 진출. 바로 공일업. 아, 방일업. 마린메드를 세워주세요. 그래, 뮤탈이 바로 안 오거든. 터렛 지어줄 때까지 세워놔. 자, 진출. 진출하면서 팩토리. 팩토리 가면서 박스 세 마리. 자, 뮤탈을 뺀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성큰을 안 깔았던 거거든. 다 끌고 나오세요. 자, 끌고 나올 때 합류하세요. 따왔다가 다니지 말고. 자, 지금 추가 다 나온 것들은 멀티체크. 스캔 때려봐요. 자, 히든 올라갔고. 럭커 없어요, 아직. 자, 바로 토스터. 가면서 암만한 가스. 가세요. 끝났죠? 자, 이렇게 상대방이 히덴이 올라갔지만은 당장 막기 위해서 뮤탈을 더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럭커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내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걸 보라 그랬지. 내 마린 메딕이 진출할 때 뮤탈을 빼냐 안 빼냐 그걸 보라 그랬죠. 근데 뮤탈을 뺐다는 건 뭐냐면 성컨을 안 지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 마린 메딕을 막으려면은 뮤탈 갖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뮤탈을 빼는 거죠. 그쵸? 그럴 때는 싹 다 합류하는 거예요. 어, 아시겠죠? 요렇게 해야 돼. 만약에 내, 그러니까 스캔을 때려가지고 상대가 성큰을 박았잖아요. 그럼 내 본진 털겠다는 소리거든? 어차피 자기 앞마당은 성큰 갖다 막겠다는 소리야. 그리고 빠르게 테크트리를 간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합류만 잘하면은 좋습니다. 선행비 500억 좋아요. 잘 쓰면 좋지.